요즘 말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맞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, 거짓말을 가장 많이 건네는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. 이런 건 어떨까요? 내가 오늘 헬스장에 못 나간 것은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.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거야. 야,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금주야, 이런 날은 한잔해야지. 이런 익숙한 합리화의 이면에는 실패의 원인을 늘 외부적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착각이 존재합니다. 그렇게 하면 결과는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, 또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만은 편하니까요. 하지만 거짓일 뿐입니다.